존경하는 주호영 국회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세종시 갑 선거구의 김종민입니다. 일단 질문에 앞서서 제가 여러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이 있는데 한 말씀 먼저 드리고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전직 대통령 가족 수사가 진행되면서 국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점점 사법 정치의 늪에서 대한민국이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18세기 시민혁명 이후에 민주공화국이 수립이 됐습니다. 그 중에 프랑스, 미국 이 두 나라는 서로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프랑스는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사법정치, 공안정치가 주도하면서 길로틴 정치의 길로 갔습니다. 단두대 정치의 길로 갔습니다. 단두대를 만들었던 당통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 자신이 단두대에 처형됐습니다. 이 당통을 처형한 로베스피에르도 머지않아 단두대의 제물이 됐습니다. 어제의 집행관이 오늘의 희생자가 되는 단두대 역사. 프랑스는 시민혁명 이후에 이 길로틴 정치가 지배하면서 왕정복고, 혁명, 반혁명, 혼란스러운 역사를 겪었습니다. 콩그레스의 길입니다. 프랑스보다 후발국이었지만 시민혁명 이후에 13개의 나라가 하나의 나라를 만드는 합중국의 결단을 내렸습니다. 의원 여러분,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발언을 듣고 보니 점점 예, 존경하는 주호영 국회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세종시 갑 선거구의 김종민입니다. 일단 질문에 앞서서 제가 여러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이 있는데 한 말씀 먼저 드리고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전직 대통령 가족 수사가 진행되면서 국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점점 사법 정치의 늪에서 대한민국이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18세기 시민혁명 이후에 민주공화국이 수립이 됐습니다. 그 중에 프랑스, 미국 이 두 나라는 서로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프랑스는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사법 정치, 공안 정치가 주도하면서 길로틴 정치의 길로 갔습니다. 단두대 정치의 길로 갔습니다. 단두대를 만들었던 당통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 자신이 단두대에 처형됐습니다. 이 당통을 처형한 로베스피에르도 머지않아 단두대의 제물이 됐습니다. 어제의 집행관이 오늘의 희생자가 되는 단두대 역사. 프랑스는 시민혁명 이후에 이 길로틴 정치가 지배하면서 왕정복고, 혁명, 반혁명, 혼란스러운 역사 를 100년을 겪게 됩니다. 미국은 약간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콩그레스의 길입니다. 프랑스보다 후발국이었지만 시민혁명 이후에 13개의 나라가 하나의 나라를 만드는 합중국의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 중심에 의회, 콩그레스가 있습니다. 이 콩그레스라는 말은 미국에서 처음 만든 말인데요. CON 함께, 라틴어 어원이 함께라는 말입니다. together. 그 다음에 그레스라고 하는 어원은 go, 전진하다. 함께 전진하자. 그 정신을 담아서 콩그레스를 만들었습니다. 지난 200년 동안 이 콩그레스 정신으로 미국은 국가적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링컨, 남북전쟁의 위기에서 미국을 구해냈습니다. 링컨은 전쟁에서 이긴 후에 승자독식 정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정치적 경쟁자, 심지어는 그 남군의 지도자들을 전쟁 장관,
해군 장관에 임명하는 통합정부의 길을 갔습니다. 남과 북으로 분열될 미국을 위기에서 구해냈습니다. 루즈벨트 역시 통합정부의 길을 가면서 콩그레스 정신으로 미국을 대공황의 위기에서 구해냈습니다. 뉴딜 경제개혁을 추진하는 경제장관을 그 대공황에 책임이 있었던 공화당 출신 인사들로 채웠습니다. 오늘의 미국을 만든 핵심 동력이 뭐냐? 저는 가장 핵심은 이 콩그레스 정신이다. 저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봅시다. 2009년 노무현 대통령의 비극적 죽음으로 이 길로틴 정치, 단두대 정치가 문이 열렸습니다. 그 이후에 승자 독식 사법정의의 이름으로 전직 대통령, 자신의 정치 경쟁자를 단두대에 올리는 정치, 이 길로틴 정치가 대한민국을 뒤덮고 있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 길로틴 정치를 할 겁니까? 이제 그만 빠져나와야 합니다. 가장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는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에게 말씀드립니다. 윤 대통령의 선택이 정말 중요합니다. 로베스피에르의 길을 갈 거냐, 링컨과 루즈벨트의 길을 갈 거냐, 윤 대통령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함께 전진하자. 이 콩그레스의 길로 가자. 국민통합정부로 가자. 이 결단을 다시 한번 촉구드리면서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리에 나와주십시오. 네, 총리님.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좀 뭐 비정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한국의 현실이 이 기회에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의 이 국민 통합 정치에 대한 국정 운영에 대한 결단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대통령께서 항상 이런 그 여야를 어울러서 같이 입법도 하고 그 중요한 정책도 같이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은 굉장히 강하십니다. 이 결단을 해나가는데 사실은 총리께서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사실은 이러한 중대한 결단을 보좌하라고 국무총리라고 하는 국회 동의 인사를 헌법에 만든 겁니다. 그냥 대통령이 단순 임명하는 장관들이 하기 어려워요. 국회 동의라고 하는 국민적 신임을 등에 업고 대통령에게 중대한 국정운영의 결단을 촉구하는 보좌하는 그런 자리가 총리입니다. 이 역할을 좀 숙고하셔서 이 역할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국정기조를 좀 전환을 해야 되는데 우리 PPT 한번 보시죠. 우리 지지율 관련된 거 뭐 우리 총리님이 하도 많이 보셔갖고 좀 지금 대통령 지지도 뭐 신뢰도 이거가 낮다는 얘기는 많이 하는데 제가 좀 놀란 게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그 신뢰도 3.9보다 더 낮아요. 2.8이에요. 그다음에 제가 더 놀란 거는 저게 이제 시사인이라는 잡지 언론사에서 한 조사인데 이거 매번 하고 있거든요. 근데 10점 만점 대통령 신뢰도 10점 만점 중에 0점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44.6%랍니다. 저는 이게 약간 좀 심각하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지도가 낮은 것보다도 정말로 강력하게 이렇게 반대하고 강력하게 불신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너무 늘어나고 있다. 이런 상태면 뭘 해도 안 먹히는 상태가 됩니다. 국정불능의 상태가 돼요. 상당히 위험한 상태다. 이게 우리가 비유로 따지면 모래주머니 차고 지금 마라톤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모래주머니를 차고는 마라톤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뭔가 변화를 해야 됩니다. 이 상태에서 좀 정상적인 국정운영이 저는 가능하다고 보지 않는데 총리께서 이 상태를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 고민, 방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저
고민에 찬 말씀을 좀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네. 저는 우리 의원님의 말씀에 전반적으로 동의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제안을 드릴 테니까 이 제안을 가지고 대통령하고 상의를 해주시고 국정기조 일대 전환에 대한 고민을 좀 해주시기 바라는데요. 이 원인부터 봐야 돼요. 이 원인이 뭐냐? 저는 기본적으로 승자독식 국정운영, 이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봐요. 48%의 지지를 받았어요. 근데 100%의 권한을 행사합니다. 왜 헌법이 그렇게 해놨죠? 48%만큼 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왜 100% 권한을 대통령에 줬을까요? 대통령이 되는 순간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순간부터 지지율 48% 잊어버리고 100% 국민들을 위해서 정치해라, 모두를 위한 국정운영을 해라, 이게 헌법정신입니다. 근데 이렇게 안 하고 있어요 지금. 대표적으로 인사 문제 보세요. 자, 인사를 가지고 뭐 잘하니 못하니 맨날 얘기를 하는데 누가 봐도 승자 독식 인사입니다. 내가 주인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게요. 우리 김문수 장관, 이진숙 위원장, 김영석 관장, 이분들이 개인적으로 볼 때는 다 나름대로 뭐 의미가 있고 나름대로 훌륭한 점이 있겠죠. 적어도 대한민국 국민과 정치 야당에서 강력하게 반대하고 또 이분들이 나와서 하는 걸 보면 그 야당하고 싸우자고 지금 하는 것처럼 다 들려요. 이런 분들이 포진해 있으면 국정운영 제대로 안 된다. 이런 대결적, 편향적, 전투적 인사. 이 김문수 노동부 장관 제청하실 때 총리께서 제청을 하셨습니까? 네, 뭐 적절한 시기에 그렇게 했습니다. 이 정광훈 목사가 추천했다는 얘기가 돌고 있던데 그거 사실 아니에요? 글쎄요, 뭐 그건 그러한 것은. 이 두 분이 같은 당을 했으니까 아니, 추천할 수도 있죠. 네, 그렇진 않습니다. 저는 수사감사에서도 승자독식이에요. 야당하고 상대편은 아주 가혹하게, 우리 편은 그냥 넘어가고. 인사나 수사감사에서 이렇게 승자독식으로 가면 국민통합 못합니다. 국민통합정부로 가야 됩니다. 링컨 루즈벨트만이 아니고 독일의 전후복구했던 아덴아워, 빌리브란트, 헬무트 콜 모두가 다 자기하고 상대 진영 손잡고 위대한 업적을 남겼어요. 지난 200년 민주공화국에서 이런 단독, 독임, 분열 이런 정부가 성공한 사례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위기 극복, IMF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DJP 연합, 정적이 손잡아서 만든 겁니다. 자, 네 가지 제안을 드릴게요. 일단 우리 PPT 한번 올려보시죠. 먼저 첫 단추는 국무총리를 국민통합형으로 임명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총리께서 사의를 표명을 하셨죠? 예. 그런데 이게 왜 수리가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상황이 어때요 지금? 글쎄요, 대통령께서 당분간 좀 국정을 좀 잘 챙겨달라는 말씀이에요. 이제 다음 총리가 중요하겠죠? 예. 다음 총리에 대해서 이걸 꼭 대통령한테 한번 제안을 좀 하십시오. 국민통합형 국무총리가 와야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첫 단추입니다. 이거 안 되면 모든 문제 해결 안 돼요. 자, 국민통합형 국무총리가 뭐냐? 간단해요. 우리가 지난번에 해본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해본 거고 다 시도해본 거. 국회에서 추천하는 총리를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국회 추천 국무총리를 이번에 한번 임명을 하자, 이렇게 제안 한번 해보시기를 제안합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원래 국무총리라는 헌법적인 의미가 국회 동의를 구하게 돼 있어요. 즉 국회와 함께 국정운영을 협의하라고 만든 게 국무총리입니다. 그러니 사후 동의하지 말고 이왕 동의받는 거 사전에 한번 누구를 하면 좋을까 한번 물어보십시오 한번. 그 야당 대표, 뭐 이재명 대표, 조국 대표한테 물어보세요 한번. 그리고 그분들이 추천하는 일방적인 걸로 할 필요는 없죠. 그러면 여당의 대표들하고 또 같이 해서 한번 합의되는 안이 있는지. 그래서 그런 국회 추천 국무총리가 되면 저는 첫 단추는 해결될 거다. 두 번째로, 이게 시간이 없는데 수사감사에서 이 편파나 권력 남용을 해결해서 국민참여심의위원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있는 수사기소심의위원회는 이게 정당성이 없어서 안 되고요. 우리 국민참여재판처럼 국민이 참여해서 배심제로 참여하는 수사기소심의위원회를 만들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초당적 외교안보 체제가 필요합니다. 이 초당적 외교안보 체제를 위해서 저는 지금 국가안전보장회의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 지금 전체 회의에 대통령 한 분만 있습니다. 이 헌법상의 기구인데 여기에 여야 대표를 이 국가안전보장회의 전체 회의 위원으로 좀 집어넣어요. 그리고 전직 국회의원, 아니 국회의장 총리 중에서도 여야를 망라해서 초당적인 외교안보 체제로 한번 운영해보면 어떠냐. 이거 시행령만 고치면 되는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국가 미래 전략을 위해서 미래 전략부를 신설한다고 해요. 근데 저는 이 독임제 집행부서 갖고는 안 된다고 봅니다. 국가 미래 전략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여야 그리고 민간에 있는 다양한 미래 전략의 지혜를 모으는 그런 미래 전략 위원회로 우리 대전환을 대비하는 그런 국가 기구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우리 총리께서 간단하게 의견을 좀 얘기해 주시죠. 저는 전반적으로 좋은 말씀을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저 대통령께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 대통령께 말씀하셔서 좀 진도가 나가게 이렇게 해주시고요. 이번에 국회 추천 국무총리라고 하는 새로운 변화의 시작을 한번 제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